오늘은 이중구들, 그러니까 2층으로 나는 고래 속을 2층으로 나는 구들인데, 그런 구들은 출혈이 적다. 그 이유는 무엇인가?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.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그 이중구들의 평면도를 가지고 단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이렇게 1층으로 나누고 다시 2층에다가 고래뚝을 만들어 가지고 아궁의 하혈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형식이 이중구들인 것입니다. 이런 구들을 3층으로 했을 때는 3층구들이다. 또 여러 층을 하는 구들을 복층구들이다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구들을 축열이 왜 적은가? 이렇게 평가해 볼 때, 축열이라는 건 A 부분. A 부분은 아궁인데, 함실 아궁에서 장작이 타면서 치솟는 그 화력에 의해서 이 부분에다가 축열을 해야, 더운 열기가 구들장을 쓰다듬고 들어가기 때문에 축열이 되는 것이지, 이쪽에 고래뚝으로 방 중간과 윗목에 구들장을 2층으로 놓든 3층으로 놓든 그는 관계없이 층을 나눴을 경우에는 축열이 적다.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1번은 2층 구들이고 2번은 1층 구들. 이 층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이중 구들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. 대개 그 무음구들 연구소에서 표준 아궁의 표준은 여기에서 보면은 80cm밖에 안 됩니다. 40cm, 40cm 해가지고 아궁 바닥에서 구들장 밑에까지가 80cm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아궁의 표준이 이 80cm에서 다시 75cm가 더 올라가줘야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에 냉기 섭기를 밀어내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나마 방의 전체가 고루 따숩게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음구들 연구소에서는 아궁의 하혈이 오르는 그 범위에 밑에다가 구들장을 눕히든지 세우든지 이것을 돈산판이라 하는데, 돈산 축열판을 많이 이어가지고 축열을 하는 것이지, 그냥, 이렇게 구들장을 한 줄만 깔아가지고는, 한 단만 이렇게 깔아가지고는 축열 기능이 적다. 또, 그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이에서 초먼지, 불을 붙이면은, 불이 들어가면은, 습기에 열이 들어가면 다습이 되는 것이고, 습기층에 찬 것이 들어가면 건조해진다. 이것이 동양 웅기학술에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혈에 장작이 타면서 고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밑에는 마른 자리, 윗목은 젖은 자리. 젖은 자리라는 것은 진자리라 해가지고 개자리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